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어제 치러졌던 제보궐선거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순천에서는 강영구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여수에서는 이정만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사실 요근 몇 년 동안요, 이 의회의 밥그릇 싸움에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합류하게 된 만큼 의회로서의 또 시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도 하차는 불미스러운 일이죠.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꼭 완주하길 바랍니다. 자,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게 100차례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빈도가 잦아지면서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나 황사,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건강에는 물론이고요. 또 심지어 피부나 두피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몸속 미세먼지들을 해독시켜주는 몸에 좋은 음식을요, 부산에서 지금 소개합니다. 미세먼지 이게 뭔지 미세먼지 이게 뭔지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네. 봄철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 그렇다면 음식으로 한번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몸에 쌓인 독소를 한 방에 털어버릴 미세먼지 해독 밥상 지금 출발합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진짜. 형님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누구? 동혁입니다, 동혁이! 동혁이가? 아니, 형님,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칼칼하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고, 미, 마를 한번 찾아봐봐. 아니, 다짜고짜 고미 마요! 아, 힌트 좀 주세요. 어떻게 찾아요? 고는 등이 푸른 거고, 미는 매끄러운 거고, 마는 향기가 좀 알싸한 거야. 알겠지?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우와, 여러분, 이게 고등어인데요. 미세먼지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진짠가? 우와. 아니, 이 고등어가 의사 선생님 말로는 미세먼지에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하는데, 고등어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고등어 구이, 조림, 물에, 그다음에 고등어 튀김, 고등어 회까지 참 다양한 요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고등어 구이밖에 안 해주던데.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로 시작하는 등이 푸른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 팔딱팔딱 싱싱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의 주성분은 오메가3의 주성분인 DHA와 아연입니다. 아연은 중금속을 배출을 해내니까 결국 미세먼지로 생긴 중금속을 우리 몸에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오메가3는 기관지염이라든지 우리 몸의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침, 가래, 천식 등 기관지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폐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요. 고등어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몇 마리일까요? 자, 드디어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이 고등어 뭐 조림부터 저기에서 구이, 회, 그리고 물회, 뭐 튀김. 야, 있고 고등어 잔치예요. 고등어 잔치. 페스티벌이다, 페스티벌. 예, 일단 뭐 고등어가 이렇게 많은 요리로 된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미세먼지 해소에도 좋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먼저 쫀득쫀득 식감이 살아있는 고등어 회 한 입. 그리고 이 상큼하고 시원한 맛 고등어 물회. 거기다가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밥도둑 고등어 조림 등장이요.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이게. 우와, 아까 보니까 이거 화덕이 굽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구이보다 더 바삭하고 속은 사르르 녹는 살이었습니다. 부드러워. 이 튀김도 궁금하시죠? 고등어 튀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야, 형님, 고등어 요리가 진짜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튀김 좋아하죠. 우리 어른들은 또 회 좋아하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요거 고등어 한상 먹으면 미세먼지 황사 한 방에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고미마 중에 고는 찾았는데 이 미끌거리는 미 이거 뭘까? 조리장님!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미끌거리는 미 혹시 아세요? 혹시 그걸? 오? 아하, 그거구나, 그거! 이야, 이 미끈미끈거리는 몸매의 주인공, 그 두 번째 미는 바로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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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바로 미역! 여러분, 두 번째 미세먼지 타파 음식은 바로 미끈미끈미끈 미역국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 맛있겠다! 사장님, 여기 미역국 하나요! 미역은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기타 칼슘, 요오드, 그리고 아르기닌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을 제거를 하고 기관지염을 치료를 하며 폐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침, 가래, 천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들 성분은 우리 몸에 중금속을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미역이 피를 맑게 해준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팔팔 끓인 미역국,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미역국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장아빠한테 들고 온 이 미역, 싱싱합니다. 보기만 해도 제가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먼저. 국물은 어떤 맛이 날까 한 숟가락 떠먹어봤는데 오, 진하다. 이 미역이 이 미세먼지 잡는 데는 최고예요, 최고. 이게 다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서 먼지까지 샥샥샥 씻겨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생이상을 받는 것처럼 기분 좋게 먹었는데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속에 있는 미세먼지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먹었던 미역국 중에 와, 최고인데요? 오랜만에 왜 이렇게 못 끓이지? 아, 신기하네 이거. 부산 앞바다의 향을 품은 미역국의 맛. 한두 빼기 먹으면 미세먼지에 지쳤던 몸에 활력 충전! 속도 든든해지겠죠? 야, 다 먹었습니다. 이 금세 미역국 한 그릇을 쑥다 비웠어요. 여러분도 이 미역국으로 이 황사 그리고 이 미세먼지 한번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드려요. 아, 근데 마지막은 뭐지? 물어봐야 되겠다. 사장님, 예? 혹시 그 마로 시작하는 몸에 그 미세먼지 해독에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약간 알싸한 향이 나는 그거 혹시 아세요? 아, 알 것 같은데 제가 주소 알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오,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을 찾아서 출발할게요. 출발! 네, 여러분, 미역국 가게에서 알려준 대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과연 이 미세먼지 해소 음식이 있을지 제가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여긴가? 오, 여기구나! 주소를 받고 달려간 곳엔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뭐지? 저기요! 아, 지금 드시고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요, 마늘이요, 마늘, 간마늘. 아, 마늘요? 간마늘? 아, 몰라요, 이거 마늘보쌈. 마늘이요? 오, 사장님, 아니 지금 네. 손님들이 네. 막 먹고 있던데 네. 저기 뭐예요? 저게 바로 간마늘 소스입니다. 간마늘요? 네네. 아니 간마늘이면 일반 그냥 마늘일 텐데 약간 좀 맵기도 하고 알싸하고 이럴 텐데 예예. 아우, 먹을 수 있겠어요? 저만의 비법이 있으면 따라오시죠. 예? 따라오라. 마늘의 주성분은 알리신과 셀레늄입니다. 알리신은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기침, 가래, 천식, 기관지염에 살균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셀레늄은 항암제로서 아주 유명한데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염의 재발으로 폐암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마늘이 그 폐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고미마 중 마는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이 집만의 비법, 간마늘 소스를 보쌈 위에 올리면 고기 위를 뒤덮은 보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쌈에 빠지면 섭섭한 김치와 무생채까지.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미마의 마지막 주인공 마늘 보쌈인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쌈과는 조금 비주얼이 다르죠. 위에 지금 마늘이 샥 덮여있는 게 뭔가 베일에 쌓여있는 보쌈 같아서 더욱더 빨리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먹겠습니다. 오, 보쌈 반 마늘 반이에요. 이러면 안 매울라나? 이야, 일단. 이야. 매운 것보다는 조금 새콤달콤한 단맛이 나네요. 보쌈은 요 쌈을 잘 싸야 진정한 이 보쌈 매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쌈을 하나 얹고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맛있는데요. 딱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보쌈 그 맛 그대로입니다. 네, 하지만 이 마늘에 그 상큼한 소스까지 딱 들어가니까 몸 안에 있는 미세먼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지? 먼지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있어? 부드러운 고기와 이 달달한 마늘 소스가 입안에서 이 상큼하고 향긋하게 맴도는 게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의사선생님 소개해 주신 고미마 고등어, 미역, 마늘까지 세 가지 다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제 미세먼지는 커녕 옷에 있는 먼지도 탈탈 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이 미세먼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미마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은 이제 그만! 오늘 알려드린 고미마로 몸속 쌓인 미세먼지 시원하게 해독해 보세요. 와, 이 담백한 고등어 요리에 시원한 미역국, 거기다가 마늘꽃이 활짝 핀 보쌈까지. 아,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까지 해독시켜준다면요.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음식 외에도요. 뭐 생강이나 배, 달걀 등도 역시 우리 몸에 쌓인 미세먼지를 해독시켜주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주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요. 흙수저다, 금수저다, 뭐뭐 이런 수저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바로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수저가 정해진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불공평한 수저 말고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수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자수저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에 가면요. 이 방자수저가 무려 무형문화재라고 하거든요.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포근한 봄날 아기자기한 소풍과 벽화가 가득한 이곳은 강릉시 축헌동에 위치한 오죽헌 공방마을. 네, 지금 제가 온 곳은 바로 오죽헌 공방마을인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늘 아주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인지 함께 가볼까요? 수천 번의 두드림과 장인의 손길이 닿아야만 비로소 탄생하는 강릉 방자수저.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방자수저의 참맛을 알리기 위한 체험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은은하고 기품 있는 강릉 방자수저를 만나볼까요? 이곳은 강릉 예술창작인촌에 위치한 방자수저 체험장. 이른 아침부터 화덕에 불을 피우고 망치질을 하고 공방이 매우 분주합니다. 지금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인 방자수저장이라는 이제 체험관이에요. 선생님, 저는 방자수저라는 거 사실 오늘 처음 듣거든요. 방자수저가 뭔가요? 구리와 주석이 두 가지 소재를 쓰는데요. 구리 78%, 주석이 22%가 들어가서 쇠를 녹이죠. 녹이게 되면은 샘물을 이제 판에다가 붓게 되는데 지금 붓게 되면 이렇게 무디가락이 나오고 요걸 갖다가 두드려서 만들어서 하는 거를 일컬어서 방자수저라고 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방자수저. 특히 강릉 방자수저는 참새로 만들고 참빛을 띠며 참소리를 내기 때문에 참방자수저라 부르는데요. 김우찬 장인은 16세 때 아버지 김영락 명인에게 이를 배워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수저 한 벌을 만드는데 꼬박 사흘이 걸리는 더디고 힘든 과정.
하지만 김우천 명인은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강릉 방자수저의 자존심을 지키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릉 방자수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찬 장인의 공방은 원래 이밤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작년 말 이곳에 새로 체험장을 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숨결이 남아있는 오죽헌 일원에서 강릉의 또 다른 전통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수저 만들기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아직 이제 현재가 뭐 한 2주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서부터 이제 해봐야죠. 나만의 방자 수저를 갖기 위해 찾아온 수강생들. 교 일동 주민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자 수저 만들기 수업입니다. 아직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툴고 실수도 많은데요. 선생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며 방자 수저의 멋을 알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좀 쭉 지켜보니까 수저 만들기가 좀 굉장히 재밌어 보이거든요. 네. 어떤 과정으로 좀 수저가 만들어지나요?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해온 이제 요 무디가락을 가지고 화덕에다가 넣어서 달궈서 손잡이 자루를 만드는 이제 초무드 치기 과정과 수저 바닥이 잎이라 그러죠. 그 부분을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초바닥 치기. 그리고 두벌바닥 벗이기, 우김질 이런 식 과정으로 해갖고 우선 1차적으로 두드리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드디어 한번 방자수저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뭐부터 하면 되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네. 때려보세요. 여기서요? 예. 이렇게? 세 개요? 아유, 이렇게 힘이 약해서야 방자수저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갖고 어? 이게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때릴 때 좀 어떤 생각하면서 하면 잘 때려져요? 제일 야, 이런 얘기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을 하나를 선호하셔가지고 예, 지적을 하셔서 누구나 생각하고 때리시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선생님, 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있는 힘껏 때리세요. 갑니다. 갑자기 힘이 붙는 체가이 리포터, 대체 누구 생각하기에? 살벌한 표정으로 무디가락을 노려보며 망치질을 이어가는데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어쨌든 무디가락 두드리기는 성공적으로 완료. 더 세게. 이번엔 뭘 하면 되나요? 지금 아까 두드려서 숟가락 네. 형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담금질이라는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베린질 과정을 거치고 해서 이렇게 성형이 됐는데 네. 요걸 이제 까만 부분이니까 요걸 이제 식익에서 금색이 나오게끔 식익에서 이제 얘를 세공을 해줄 거예요. 아~ 불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불에 달궈서 두드리고 다시 물에 식히고 담금질을 마친 숟가락은 모양은 갖춰졌지만 검게 그을려 볼품이 없는데요. 이번엔 때 빼고 광을 내는 과정. 방자수저밭에 은은한 빛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망치질만 힘든 줄 알았는데 가는 것도 다 좌우 균형을 보면서 또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갈아주니까 굉장히 이 수저에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저가 딱 완성이 되면 진짜 너무너무 애장품이 될 것 같아요. 방자수저는 조선 후기까지 널리 사용했지만 값싼 양은이나 스테인리스 수저가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방자수저엔 이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지금 수저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좀 할만하세요? 아, 처음 이래서 연말하는 거 처음 해봐갖고 지금 이게 곡도 안 맞고 이게 장단도 맞아야 된다는데 네. 응감이 없어서 그러는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연마하는 과정이라는 게 좀 어떤 과정인가요? 지금 수저를 이렇게 네. 두껍고 얇고 이거를 평평하게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수저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네네. 좀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 수저 가지고 밥 먹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수저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을 사용하는 인생의 동반자.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수저로 밥을 먹으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에 밥맛도 꿀맛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수저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드시는데 이거 이렇게 완성되면은 혹시 사부님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글쎄요, 뭐 일단 이걸 두부로 만드는데 네. 이게 뭐 이 그 나중에 네. 뭐 죽을 때 이걸 뭐 소장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네. 뭐 굶지 말라는 뭐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강릉 예술 창작인촌 1층엔 방자수저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용 모양을 새긴 용문수저, 소나무와 대나무가 새겨진 송죽수저, 아무것도 새기지 않아 담백한 멋이 있는 민수저까지 다양한 생김새의 방자수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하디 흔한 수저가 아니라 장인의 숨결이 녹아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강릉 참 방자수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는 김우찬 장인의 묵묵하고 우직한 신념도 담겨있죠. 방자수저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고된 담금질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은은한 금빛을 발하는 강릉 방자수저. 김우찬 장인의 정직한 발걸음 속에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릉 방자수저의 멋과 가치가 앞으로 더 널리 알려지길 응원합니다. 방자수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 고유의 수저인 이 방자수저를 직접 보고 또 만드는 체험까지 할 수 있다니까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자수저 한 벌 만드는데 꼬박 사흘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 장인의 혼이 담긴 귀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네 것을 무려 4대째 이어가고 있는 이 전통 체험의 현장,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조한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고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교차 역시 크게 벌어질 예정인데요.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또한 메마른 봄 날씨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요, 여기저기 봄꽃들이 만발해 있는데요. 이런 꽃들 참 아름답죠. 이런 꽃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아, 나도 집에 화분 하나 좀 갖고 볼까? 나무를 심어볼까? 꽃을 좀 심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다가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어려운 게 바로 이 화분 가꾸기입니다. 지금 이런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요, 이곳은 어떨까요? 지금 가보시죠. 우리 집 앞마당에도 그리고 제주 곳곳에도 이렇게 봄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만 보고 있기에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꽃과 함께 여유롭게 차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화사한 봄날 그곳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맛있는 차와 꽃향기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요. 장애인들이 즐겁게 일하는 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화원에는 싱그러움이 가득. 식물을 가꾸는 장애인들의 손길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니까 이게 확 푸릇푸릇푸릇 봄의 생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는 저희 일배움터라고요. 일배움터 내에 여러 사업팀이 있는데 그중에 원예 사업팀이라고 합니다. 직접 파종한 꽃과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생명을 돌보듯 정성으로 가꾼 식물이 새 보금자리 화분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영양분이 담긴 좋은 흙을 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화분만 계속 만들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화분을 응. 카페로 가져가야죠. 아, 우리 만든 화분들을 가지고 네. 아, 카페로 그렇죠.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담아야죠. 이제 좀 같이 하시잖아요. 몸이 담긴 화분들을 하나하나 신문지로 싸서 쏟아지지 않게 잘 담아놓고 이제 봄 향기를 전하러 출발! 일배움터 화원에서 길러낸 식물들은 제주 곳곳으로 배달 판매되는데요. 꽃향기 가득한 이곳, 플라워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꽃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 소문대로 예쁜 꽃들이 진짜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곳이 카페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꽃들은 그냥 전시용인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판매하는 용이고요. 저희가 직업재활 시설이라서 그러니까 팀이 세 부류가 있어요. 농산물이랑 원예 파트랑 저희 카페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원예 파트랑 같이 저희가 여기 매장을 열고 판매, 꽃 판매와 커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곳곳에 자리한 꽃 화분들, 그 향기를 맡으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참 좋은데요. 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는 듯 화사한 식물들이 손님들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은 꽃 보러 많이 오세요. 꽃 구경하시고 테이블마다 저희가 꽃이 있어서 그러고 아니면 이런 이제 새로운 꽃들도 그냥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배움터에서 직업재활 훈련을 받은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달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은 기본, 봄의 기운과 생기를 북돋는 예쁜 꽃 구경은 덤이랍니다. 꽃과 함께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구접 송당리에 자리한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식물원이 펼쳐진 듯합니다. 갖가지 화려한 꽃들이 진한 향기를 뿜어내고 특이한 식물들이 자태를 뽐내는데요. 식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인 피로가 싹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겉에 보니까 유리로 싹 되어 있고 안에 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아, 꽃향기가 진짜 좋아요. 오, 안녕하세요. 보니까요, 제가 꽃도 보고 그리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뭐 꽃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식물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식물과 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쁘게 꾸며놓은 곳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라고 간단하게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리 온실로 이루어진 이곳은 카페 겸 꽃과 식물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가드닝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식물 구경은 물론, 구입도 할 수 있고 초보자들의 가드닝, 정원 디자인 교육까지 이루어집니다. 오, 지금 제 손에 있는 식물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우리 선생님 손에 든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떤 식물들이에요? 예, 이거는 틸란드시아라는 식물인데 파인애플과 식물의 일종들이에요. 근데 이 틸란드시아가 요새 공기청정 식물이라고 해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온실을 가득 채운 식물들의 생명력과 싱그러움. 식물을 사지 않아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주인장인데요. 꽃 이름도 알려주고 세세한 설명까지 더해줍니다. 좋은 봄날, 꽃 하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봄에 특히나 이런 식물들을 보니까 또 색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색다르죠. 아무래도 새 봄이고 또 꽃도 만발라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으니까 좀 안 어울리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얘네들 다 예쁘고 다 가져가고 싶지요. 이곳에서는 커피도 좋지만 꽃과 어울리는 차들도 인기가 좋은데요. 온실에서 자라는 허브를 직접 따서 듬뿍 넣은 음료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도심 속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의 답답함은 안녕. 플라워 카페에서 초록의 여유를 마십니다. 아름다운 봄날, 예쁜 식물도 보고 차도 마시니까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도 플라워 카페로 오세요.
집안의 정원을 꾸밀 공간도 정성껏 가꿀 여유도 없으신가요? 화사한 꽃들과 싱그러운 초록의 식물이 가득한 플라워 카페가 봄의 정원을 나눠드립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봄내음을 느껴보세요. 와, 저 아름다운 식물들을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벌써 이곳까지 그 싱그러움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풍경들 실제로 보면 더욱더 좋겠죠. 우리 지역에도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인데요. 이곳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봄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멋진 퍼레이드도 함께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거대한 정원에서 봄기운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봄 기운이 넘실대는 충북 청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뭐 주말마다, 휴가철마다, 뭐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곳에 가면요, 먹고 즐기고 체험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가볼 곳 역시 그런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떠나는 행복여행.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 역대 대통령들이 실제 머물며 휴식을 즐기고 국정을 구상하던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에서 이를 대통령이 돼 갖가지 체험을 즐기는 건 물론 새콤달콤 봄의 전령사 딸기를 바로 따서 그 자리에서 맛보는 아주 특별한 농장 체험까지. 맛있지? 대청호 물길 따라 봄나들이 함께 떠나볼까요? 따스한 봄볕을 쫓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날, 대청호 물길 옆으로 멋들어지게 조성된 드라이브 길을 달리고 달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청남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청남대로 왔는데 저희가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아, 네. 여기 대통령관은 역대 대통령분들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관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백배 즐기기 시작해볼까요? 여기는요, 대통령분들께서 외교 순방 시 받으신 선물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청남대 관광의 시작이자 필수 코스 대통령 전시관. 역대 대통령들의 자취가 서려 있는 사진과 각종 자료, 해외 순방 시 받은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국 현대 정치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죠. 아무래도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과오도 있고 한데 이번에 시국도 그렇고 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대통령들이 실제 머물던 별장이니만큼 청남대 정원도 거의 장관입니다. 갖가지 조형물부터 잘 가꿔진 조경,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주인공 삼아 1년에 한 차례씩 축제를 벌일 정도인데요. 아, 청남대 처음 이름은 영춘대라고 불리었습니다. 따뜻한 봄에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86년도에 개칭이 된 겁니다. 청남대로요.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통령을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83년 완공 이후 총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때마다 실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국정을 구상했던 청남대 본관인데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비롯해서 서재와 거실 등 조금은 사적인 공간까지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런데 집무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 확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날짜,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아, 네. 여기 2003년 4월 18일 날은 청남대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된 날입니다. 20여 년간 청와대 제2 집무기능이 멈춘 날로 보시면 돼요. 지난 2003년 국회 닫혀있던 빗장을 열고 일반인 개방을 시작한 청남대. 연간 8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충북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몇 년 전 실제 청와대를 꼭 닮은 기념관도 개관했는데요. 이곳이 좋은 점은 그저 전시물을 관람만 하는 게 아닌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직접 대통령이 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라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해 볼 수 있죠. 대통령이 되셨어요. 아, 예. 첫 번째 정책은 뭔가요? 아, 예, 국민들을 잘 쓰게 행복하게 예, 살게 해야 되겠죠. 예. 정렴하게 국가 정치를 모든 전반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1호 법안은 뭔가요? 인권법안입니다. 왜죠?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지켜줘야죠. 그분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 거예요. 청남대 안에 조성된 이름하여 대통령길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대통령마다 각자 애착을 갖고 산책하러 다니던 길에 각각의 대통령 이름을 붙인 6개의 테마 길인데요. 특히 다리가 불편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운동삼아 올랐다는 2.5km 구간은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산행 코스지만 길의 끝에서 마주하는 경치가 실로 멋집니다. 구비구비 500리 산등성이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대청호의 풍광, 그림처럼 아름답죠? 오늘 처음 왔는데 아 너무 좋아서 다음에 집사람하고 꼭 같이 한번 다시 오려고. 아, 청남대는요 4월에 영춘제 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으니 꼭 오셔서 예쁜 추억 만들어 가세요. 청담대에 이어 대청호 호반길에서 만난 또 하나의 봄 여행지 딸기밭도 있습니다. 딸기 따는 걸 알려드릴게요. 딸기를 여기 빨간 거 있죠? 이걸 잡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살짝 올리세요. 대청호 고개 넘어 작은 마을이 온통 딸기밭 천지. 어디라도 좋습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옳지. 됐지? 살짝 찌고. 마음 내키는데 아무 곳이나 찾아가면 딸기 따기 체험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힘줘서 살짝 이렇게 뽑는 거야. 맞지? 네. 자. 준이야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저기 먹어. 옳지.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닌 바로 따서 바로 맛보는 신선한 딸기. 아이고 참 잘 먹네요. 아이들이 너무 딸기를 좋아하는데요. 가까운 데로 마트에서 사먹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맛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이는 거 아이들하고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자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딸기는 재배법부터 특별한데요. 땅바닥에 직접 모종을 심어 갖고는 이른바 토경재배, 고전적 농법이죠. 이 꽃받침이 이렇게 혼재비가 지기 좋도록 만들어진 딸기가 이 토양에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도가 거의 17브리스까지도 한겨울에는 올라가니까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들어와요, 이 지역은. 이게 많이 좀 따셨어요? 예,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게 얼마큼 따셨어요? 이만큼 땄습니다. 우와, 많이 땄네요. 아니, 남편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예, 저라도 열심히 따야죠. 남편이 안 따니까. 그러게요. 차이가 너무 나네요. 아빠님 초코바퀴 붙었죠? 워낙에 딸기로 알아주는 곳이다 보니 대청호 일대 딸기밭 체험하러 예약하고 온 손님들 말고도 우연히 간판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도 즐비한데요. 이 박스가 이게 2kg짜리예요? 예. 저기? 예. 잘 안 돼요. 이거 좀 그거 안 터져요? 그 정도로 농사를 짓지 마야지. 문제는 손님이 몰릴 때면 포장해서 계산하는 데만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 사이 손님들 야금야금 딸기를 집어먹기도 하고. 야 빨리 와. 내가 2kg 가게. 빨리 와. 먹고 가. 먹고 가.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보낼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냉이캐러 갑니다. 냉이 끓여 먹을 겁니다. 아, 냉이가 여기 많아요? 밭에 냉이를 아주 쫙 뿌려놨어요. 그래갖고 오는 사람마다 캐갖고 가요. 해마다. 산 좋고 물 좋고 햇살 좋으니 딸기 농장 인근 노지가 온통 냉이밭. 여기 무시해졌어. 덕분에 딸기 사러 왔던 손님들이 뜻밖의 냉이 체험까지 하게 됐는데요. 평소 흙에서 놀 일이 거의 없는 우리 아이들. 과연 여러 풀들 사이에서 냉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미를 들고 뭔가를 채취하긴 했는데 이게 뭐예요? 네이 아빠 호미 뉴 온 가족이 다 함께 냉이도 캐고 딸기도 먹고 오늘 아주 제대로 즐겼습니다. 어 여기 냉이다. 딸기도 맛있고 여기서 부침개도 먹고 봄나들이 겸 와서 왔다 가니까 참 행복하고 좋네요. 이 봄 조금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픈가요? 그렇다면 실제 대통령들이 머물던 별장에서 일일 대통령 체험도 즐겨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딸기도 따고 냉이도 채취하고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 대청옥 관광지가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대통령 별장 체험부터 싱싱한 딸기 수확 체험까지 참 알찬 봄 체험지였습니다. 마침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봄맞이 영춘제가 청남대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제대로 된 봄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기다리고 있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인사동이 있고요. 순천에 가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예술의 거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향 광주의 문화일번지 예술의 거리.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예술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누구나 즐기는 특별한 문화축제. 재밌어. 최고예요. 찾아가고 싶은 예술의 거리 어엿보다 궁동에 함께 놀러 가보시죠. 나들이 가기 딱 좋은 4월. 도심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어엿보다 궁동이 개막한 건데요. 이 행사가 도대체 어떤 행사예요? 네,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거리 예술축제 어엿보다 궁동이라는 축제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요. 네, 토요일 날 예술의 거리 오시면 무료 예술 체험과 다양한 거리 공연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나비야 궁동가자였어요. 네네. 뭐 이름이 왜 바뀐 건가요? 네, 예술의 거리가 좀 더 사람들한테 예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번부터는 어엿보다 궁동으로 바꿨습니다. 네. 어엿보다 궁동. 이름이 참 예쁘죠? 축제는 한여름인 7, 8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데요. 이렇게 멋진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엿보다 궁동을 제대로 즐겨볼까요? 상당히 많은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정말 너무너무 맞아요. 아 진짜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 한번 저 옆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얼굴 한번 이게 몇 가지는 제 것이 아니고 몇 가지는 제 것인데 아 그거는 뭐 다 필요 없겠지. 뭐 하여튼 딱 보고 저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괜히 떨리더라고요. 무기와 지능을 겸비하고 어, 언론과 사업과 정치가 저널리스트 이런 쪽으로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러나 그렇게 네. 자기 하는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네. 주위 가족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실 주위 가족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오늘 촬영 나오면서 집에 청소를 안 하고 와가지고 엄마께서 맨날 네 할 것만 하고 청소를 안 하고 나 야 이러면 지탄을 받고 나왔었거든요. 아유 너무 놀랬네요 선생님. 저 최고입니다. 아유 좀 한쪽에선 뜨개질이 한창이었는데요. 똑똑 여기 뭐야 다들 지금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청일점이 혼자 이렇게 막 큰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뜨개질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이 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요. 오. 광주에 네. 이런 문화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 저는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축제에선 4군자 그리기, 3D 프린팅 등 모두 40여 가지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와, 근데 손등 진짜 예쁘다. 이거 페이스 페인팅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어? 언제 받아봤어요? 저번에 여기 와서. 네.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 거 받아보니까 어때요? 잘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도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나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나도 추억 속으로 한번. 자, 이거 저도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있거든요? 예, 네, 그. 어때? 부럽지? 일로 와, 뒤에서. 체험을 진행하는 이들은 예술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예술의 거리 사람들이 네. 많이 찾아주고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또 다른 네. 다양한 체험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은세님 근데. 오! 예뻐, 예뻐. 화사해졌죠? 제 손등에 곰이 찾아왔어요. 노랑나비. 사실 예술 체험들은 마음 먹고 공방이나 학원을 찾아가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들이 겸 축제에 놀러 와서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무료로 체험을 하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많이들 나오세요. 그래서 이 체험만 안 할 때는 비수기 때는 기다리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관광객들도 여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체험이 좋습니다. 광주분들 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분들도. 알차게 꾸린 축제가 재밌단 소문이 났는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 What are you doing? I'm just looking for some pretty traditional clothes to wear. You can speak Korean? 조금 알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4년 살았어요. 4년 살아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왜 옷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파리 옷 찾아고 있어요. 이거 한복 입고 싶어요. 입고 싶어서? 관심 많나 봐요. 어때요? 보니까 예뻐요? 한복 어때요? 이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침 잘 됐네. 나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커플로 연인처럼 이렇게 입어볼래요? 네, 좋아요. 괜히 설렜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좀 큰 건가요? 손을 둘이 맞잡아요. 손을 둘이 맞잡아. 근데 뭐 외국 문화에서 손을 잡는 거는 아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니. 내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오케이.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거라고? 네. 그렇구나. 좋다, 말았네요. 잠깐만. 우리 신랑이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참. 어때요? 보기 좋나요? 이거 한 번, 이거 커서 한번 남겨주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와, 사진 잘 나왔죠? 어라? 여기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음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근데 여기 왜 지금 뭐 첫사랑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여기는? At least someone is trying to listen my first love story. No one else. 여기는 첫사랑 이야기를 그럼 하는 곳이구나. 네. 이야기. 서로 간에 친구처럼 수다 떠는 첫사랑 이야기를. 누군 자기 첫사랑이 아무간 첫사랑도 있잖아요.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계속 가슴에 남는 사람도 있고 울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걸 꺼내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기분을 그대로 색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름하여 첫사랑 칵테일 바.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 여기에선 잠금 해제하세요. 대학교 새내기 때로 오케이.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클럽에서 예. 제가 첫사랑을 클럽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열의 빨간색으로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안녕, 이제 널 보내줄게. 잘 가. 예향광주의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축제.
예술의 거리는 지금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렇게 음악도 즐기고 체험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도심 속의 휴양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동생이랑 한번 와보니까 놀이터에서 논 것보다 예술의 거리가 더 재밌어요. 삶의 활력 충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 이곳에선 시민과 예술가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신나는 토요일엔 예술의 거리에서 만나요. 어엿보다 궁동, 그 축제 이름부터 참 예쁩니다. 한복 체험부터 다양한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광주를 왜 예향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 예술의 거리를 찾은 인원이 무려 3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인기 실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토요일에 광주 예술의 거리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연이 진행됩니다. 여수 쌍봉도서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3세부터 10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피터와 늑대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14일까지 선착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여수시민들은 쌍봉도서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미 있는 엄마가 아이도 잘 키운다는 주제로 이임숙 맑은숲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 북스타트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요. 여수 환경도서관에서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하며 신앙송을 할 수 있는 별에는 밤 신앙송이 개최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